안녕하세요. 반짝꽃 농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호야꽃 장화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 한 2년 반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호야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핀 상태를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덩굴이 이렇게 피고 이놈이 지고 나면은 또 내려오면은 요것이 피게 됩니다. 또 요것이 피고 지고 나면은 다음에 요것이 피게 됩니다. 또 요것이 피고 나면은 어디 있을까요? 꽃대가 여기 끝털이 있고 여기 또 달렸습니다. 연달아서 계속 꽃대를 물고 옵니다. 여기도 꽃대가 보입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돌려볼까요? 뒤쪽에 저쪽 여기 꽃대가 보이지요? 위에 쭉 올라가면은 저기 보이죠? 꽃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가지도 넝꿀이 이렇게 많이 피어야 넝꿀이 뻗어야 그리고 풍성하고 만져봤을 때 탱탱하면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호야가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영양성장만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넝꿀이 뻗었다 하시면은 조금 화합운화로 영양성장만 하던 것을 화합운화로 유도를 하십시오. 오전 햇빛 충분히 보는 것은 기본이고 통풍도 좋겠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좀 말려주세요. 죽지 않을 정도로 말립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가 보다. 생식생장으로 얘가 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도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호야꽃을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봄부터 계속 피고지고 이렇게 가지들이 많으니까 넝꿀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보면 맺었죠. 이쪽으로 오면 여기도 지금 맺으려고 끝털이 보이잖아요. 여기 끝털이 계속 봄부터 지금 몇 개월째 계속 피고진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것을 팔으라고 구독자분들이 팔으라고 한 분도 있고 직접 와서 보고 사진도 찍어 갑니다. 장화 속에 호야꽃이 이렇게 핀 상태를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유칼립투스도 손님분께서 꽃병을 유리병을 두 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기다 심어놓고 자리 잡으면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돈도 계산해놓고 뒤치술까봐 하고 이렇게 뿌리 보이시죠? 유칼립투스 잘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보면은 뭐 노즈마리건, 콜라병, 유칼립투스, 올리브도, 장화에, 관음죽도 다양하게 뭐 냄비에 점란도 6개월 7개월째 되니까 이 점란이 엄청 이렇게 새끼들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새끼를 따갖고 수경에 이렇게 뿌리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따가지고 유리컵에다 수경에 키워도 됩니다. 유리컵에 이렇게 엄청 6개월, 7개월 만에 꽃도 폈습니다. 꽃도. 이렇게 떨어서 점란, 그대로 폈던 꽃도 이렇게 폈습니다. 꽃도 보게 되고 굉장히 크는 게 잘 크는 걸 볼 때 니치소일로 이렇게 옆에는 스킨답스도 엄청 가지가 땅에 닿는 것 같습니다. 1m 이상 큰 것 같아요. 니치소일이라는 효능을 직접 심어보고 경험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도 장화 있죠. 장화 또 여기도 있네요. 하트호야도 있지만 장화에 극낙조, 그 다음에 저기 수대 바케스의 스토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찍은 것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놔요. 실제로 잘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크는 상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일단 직접 멀리서 저희 매장까지 와서 보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가 봐. 이것은 또 들어보니까 아이비인데 가볍습니다. 가벼우면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면은 이게 하얀색으로 연한색으로 이렇게 연한색, 물을 주면은 진한색으로 이게 틀려요. 이렇게 진한색으로 물을 먹었을 때는 진한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화초 키우면서 배수구 없는 용기,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니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생활용품을 화분으로 재탄생하면 환경보호도 좋고 여러 모습으로 깔끔하고 보기가 좋고 실제로 해보니까 잘 큽니다. 건강해요. 영양분도 안 쓰고 물도 안 쓰고 굉장히 좋아요. 노주마리도 전에 막아둔 데다 심어서 제가 가지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짱짱한 모습을 또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식물 크는 모습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니치수를 이용해서 재활용품 가지고 화초 키우면서 가정에 공기 정화, 또 음이온 발산, 또한 가습력과 전자파 흡수, 여러 가지 심적, 마음적, 육체적 안정감, 눈의 피로 굉장히 화초를 키우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화초 키우면서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정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